유영 씨가 백운 골드클래스 아파트의 경로당에 개소를 축하하는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의왕시 소상공인 연합회 주관으로 2020년 의왕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의왕시가 드라이브인 가을밤 낭만 콘서트와 영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왕시 시정뉴스 정혜란입니다. 의왕시가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온라인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11월 5일 사회적 경제 통합 브랜드 다같이 의왕의 온라인 장터를 열었습니다. 이번에 문을 연 온라인 장터는 의왕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 기업의 안정적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사업으로 베이커리, 조립컴퓨터, 인쇄디자인, 리사이클링, 반찬 등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0년 11월 2차 의왕시 시정 뉴스 시작합니다. 어르신들의 휴식처이자 소통의 공간은 바로 경로당인데요. 백운 골드클래스 아파트에서 새로운 경로당이 문을 열었습니다. 11월 3일 하기동에 위치한 백운 골드클래스 아파트에서 경로당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상돈 시장을 비롯해 윤우태 대한노인회 의왕시 지회장, 윤미경 의왕시의회 의장, 시도의원과 아파트 입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의왕시는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활성화와 어르신들의 여가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왕시에서 소상공인의 날을 맞이하여 2020년 의왕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의왕시가 지난 11월 4일 개원예술대학교 파라다이스홀에서 2020년 의왕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 및 소상공인 주간 선포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소상공인들의 화합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 의왕시는 또 그 와중 속에서 크게 얻은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어려워하는 속에서 의왕시는 정말 청정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갖는 또 해이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소상공인의 여러분들이 정말 방역에 열중해 주셨고 또 각 상인회마다 직접 찾아다니시면서 손소독제 또 마스크를 배부해가면서 그 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사에 참석한 김상돈 의왕시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힘들었던 한 해였다면서 내년에는 소상공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기도 어려워졌는데요. 의왕시에서 이런 시민들의 상황을 고려해 특별한 문화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1월 5일 저녁 시청 대주차장에서 드라이브인 가을밤 낭만 콘서트엔 영화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8일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서 열린 드라이브인 영화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것으로 문화로 행복한 의왕이라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사업으로 진행됐는데요. 사회자 안재덕의 진행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소리새, 김현숙 등의 7080 가수들이 출연하는 가을밤 낭만 콘서트와 영화 히트맨 상영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생활의 기쁨을 안겼습니다. 의왕시는 앞으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 공연을 기획해 시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의왕 게시판과 일자리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의왕 게시판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를 대상으로 11월 20일 금요일 영유아 발다리의 부모 교육이 진행됩니다.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영유아 개별적 발달 차이, 자녀 유형에 맞는 상호놀이 및 놀이 방법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의왕시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연락바랍니다. 나를 지키는 성범죄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청년 테마 특강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 기간은 11월 2일부터 20일까지 의왕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이나 방문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선착순으로 총 12명을 모집하며 관내 청년을 우선 선발합니다. 강의일은 11월 24일 의왕 청년발전소 고천센터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의왕 청년발전소로 연락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아동권리 골든벨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골든벨은 11월 21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각 가정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유튜브로 아동권리 관련 퀴즈쇼를 시청하며 스마트폰으로 정답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11월 13일까지 QR코드를 통해 접속하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사항은 여성아동과로 연락 바랍니다. 내손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1월 4일 관내 저소득 건강취약계층 23명에게 유동식 영양보조식품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영양보조식품 전달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겨울나기 사업의 일환으로 치아가 약해 일반식을 먹기 어려운 어르신이나 환자 등 저소득계층의 영양 강화를 위해 내손이동 천사 후원 모금액으로 마련한 것인데요. 이외에도 내손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웃들의 건강하고 행복하게 겨울나기를 위해 연말까지 전기매트 및 겨울 이불 전달,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